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46번째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악 풀마우스 케이스입니다. 그냥 이미지만 봐도 뭔가 좀 심상찮다 라는 느낌은 드시죠? 네, 이분은요 제가 20번째 라이브 서지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악에 6개의 임플란트가 오로넥스로 들어가 있고요. 악사 아버트먼트가 들어가서 지금 템포러리가 장착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상하게 덴처에 맞추다 보니까 템포러리가 조금 예쁘진 않습니다만은 우선은 수술하자마자 들어간 템포러리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되게 만족하고 계신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상하게 대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하악을 할 때부터 상악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이제 원하고는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 위에 다시 이 상태를 보시면요, 한 개 남아 있는 치아는 상당히 이제 쳐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비테이션이 진행되어 있고요. 동료도가 있어서 함께 발치를 하게 될 겁니다. CBCT 상태를 보시면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이시브 캐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전치부에는 거의 배잘본만 남아있는, 알베올라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얇은 본만 남아있게 되고요. 그 옆으로도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한 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원장님들은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시려고 할지 좀 이제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치부, 그러니까 이 물라 제1대구치 앞쪽은 거의 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밑에 파노라마를 다시 보시면요, 그래도 아직 괜찮은 리소스가 좀 있는 곳이 있죠. 튜베로시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6번은 발치하고 6번 뒤쪽으로 튜베로시티, 양쪽 튜베로시티로 이렇게 틸티드 임플란트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러면 하악이 지금 오로넥스로 해서 6번까지만 수복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스트레이트 하게 되면 상악이 너무 언밸런스하게 뒤쪽으로 유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악의 미래의 크라운을 생각하면서 튜베로시티 두 개를 사용할 것이고요. 가운데 그 6번 앞쪽에서 프리몰라 또 프리몰라 사이에 4개 또는 5개 정도의 아리를 써야겠죠. 이런 리지 상태에서 원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GBR을 하거나 아니면 아리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투베로시티 틸티드 임플란트 그리고 아리를 사용한 역시 오로넥스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지신보와 함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수술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